둘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다는데요. 국연수 씨랑 어떤 사이예요? 예전에 아닌 지금? 예전엔 진짜 좋아했어요. 남들은 모르는 국연수의 모습을 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나만 보여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지금은 보고 싶었다, 구현수.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네가 내 앞에 있는데 이상하게 너한테 자꾸 화만 나고. 여기 왜 왔냐, 구현수. 너가 너무 믿고. 커봐, 날 망치는 건 늘 너야.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그냥 너가 날 사랑하는 걸 보고 싶었나 봐. 나만 사랑하는 걸 보고 싶었나 봐. 영수야, 나 좀 계속 사랑해줘. 놓지 말고 계속 사랑해. 잊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한 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키우 그 유일함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구현수와의 연애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예전에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은 끝이라는 건 없이 영원히 그 모든 해, 그 모든 순간에 구현수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모든 시간을 구현수를 사랑하는 데 쓸 거예요. 난 이렇게 행복하면 꼭 불안해진다. 뭐가? 내가 또 다 망쳐버릴까? 그 이유가 뭔데?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었지만, 그런데 그날은 헤어지자고 하는 이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 그때 이유가 뭐였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주고 열등감을 이별로 포장하고. 또 나 때문에 또 망쳐버린. 내가 말했지. 그럴 일 없다고.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직 꼭 기다려줘. 구현수, 사랑해. 사람들은 누구나 잊지 못하는 그 애가 있다고 해요. 그 기억으로 모든 해를 살아갈 만큼 오래도록 소중한 연수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애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혼하자. 또다시 10년이 흐른다면 그 해엔 또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웅. 구현수. 하나, 둘, 셋. 부부입니다.